평일 일과 후 외출 제대로 활용하는 유품 격차가 전체 유품의 3% 수준인 하루 8,800여 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미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내국인이 대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이나 젤리류를 사서 귀국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의 정한나였습니다. 대마 성분? 아니 뭘 알고 뭘 사이 모르고 사는데 어쩌라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라디오 주치의가 여러분을 만납니다. 신성원 아나운서 진행으로 돕는 라디오 주치의 매일 오전 10시 5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피부 이야기 시간입니다. 피부에 생긴 흉터 때문에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흉터, 그 중에서도 튀어나온 흉터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주치 피부과 전문의시죠? 정은경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흉터가 사실 다 그렇게 튀어나온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흉터 그럼 종류가 이렇게 다른가요? 일단은 이제 높낮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네. 눈에 바로 이제 튀어나온 흉터가 있고 반대로 아래로 파여 있는 흉터도 있고 아, 네. 또 평평한 그런 흉터도 있고요. 튀어나온 흉터 중에서도 좀 세분화하자면 이제 비대성 흉터라고 해서 약간 커진 정도와 훨씬 더 많이 커진 정도의 켈로이드라고 부르는 켈로이드 흉터가 있고요. 또 색깔에 따라서도 다양하죠. 약간 붉거나 검붉은 색깔의 흉터도 있지만 새색하고 똑같은 흉터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하얗게 변해버리는 흉터도 있고요. 소리 없는 청이 내게로 흐른다. 자, 태백은 결코 봄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한겨울은 아닐지라도 겨울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마치 뭐 1월달, 12월달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어가는 주변 풍경이. 야, 윙, 두 뼈미, 얼른, 내일 때,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람, 배로, 거칠 줄 몰라 양두뼈미 흐르기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이슬 내리는 밤에 나 혼자
저 멀리 연화산에도 하얗게 눈 덮인 멋진 상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에 살기에, 태백에서 택시 운전을 하기에 눈 구경은 지겹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그러면 지겨운 눈이냐, 아니냐. 말이 그렇지. 절대로 지겹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백은 눈이 오면 올수록 그만큼 관광객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눈이야말로 달라다. 아니, 달라는 외국 사람들이 와야 달라고. 자, 눈이야말로 머니입니다. 머니, 돈. 아이고, 배차 성공이 되었습니다. 요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차 성공이 되었다니까 가봐야지. 저 멀리 연화산에도 눈이 왕창 왔네요. 자, 요렇게 가면은 어디겠습니까? 옛날에 황지시장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자, 눈이 와서 길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역시 태백 시민들에게는 생필품을 구입하고 재래시장에서의 어떤 정다운 대화가 있는 오래된 황지시장. 옛날에는 사람에 치여서 다니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의 영화는 아닐지라도 아직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만큼의 해수 고향의 흙냄새는 언제나 나를 부르네. 외남들은 고향을 부를까. 일단 자, 동리까지 설경이 기가 막히니까 한번 찍어보자. 동리가 우리 집 앞에 정말 멋있어. 아, 동리가 한 조금 더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려야 돼. 건너 앞에서 다 내려야 되겠다. 그냥 거기서 내려야 되겠다. 다른 데 동네 사람들은 이 설경을 지금쯤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아직도 올 수 있으니까 별거 아닌데 지금 아침에 몇 개 올렸는데 저 빨리 가 넣었거든. 근데 비도 하나 또 꺼냈어. 요새는 이쪽에도 눈 잘 안 오는 딴 데가 더 올해는 더 올해는 정말 안 왔어. 맞아요. 눈다운 눈이 한 번도 안 왔어. 너무 안 왔어요. 가만히 어. 아, 이거 100만불짜리 눈이야. 야, 이때 잽싸게 가야지. 잘 맞췄어. 자, 이렇게 가야 돼. 아, 이거 이제 연화산에 설경 봐라, 저거. 서울 쪽은 막 지금 황사 때문에 난리라 그러는데 오늘도. 아, 그건 눈이 안 오니까요. 예예. 예. 아빠 햇빛이 쨍쨍하대요 아주. 그 요쪽으로 이렇게 오는가 봐요 요즘. 아, 여기가 훨씬 덜해요. 그래도 여기가 훨씬 덜해. 거기는 완전히 뭐 100m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 아, 저 설경 좀 봐라. 아이고, 태백에 또 놀러 많이 오게 해야지. 아침에 설경을 몇 개 올렸거든요. 댓글이 무지하게 올라왔어. 아직도 저런 데가 있느냐, 막 이러면서. 멋진 사모님들, 혹시 시간 나시면요. 한백산 도깨비 치면 나와요, 유튜브에. 네. 제가 한 4,000개. 네, 4,000개 올려놨어. 한백산 도깨비? 예. 우리 PR 좀 하려고. 홍리도 내가 한 30개 올려놨지 아마. 이게 의외로 효과가 커요 아주. 놀러 봐야 한다니까. 이런 설경을 요즘 어디서 보냐고. 지리산 산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맞잖아요. 우리니까 아, 보지도 못한다니까. 여기도 처음 봐요 이게 지금. 그 이런 설경은 저도 처음 봤단 말이지. 요새는 이쪽으로 도마에 오는 것 같아.
전라도 쪽으로. 그쪽도 안 왔어요. 올해는 안 왔어. 눈 안 왔어. 너무 이쁘다.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니까 이게 저기 그리고 눈이 녹아갖고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엄청 무거워. 너무 멋있어. 눈이 30cm 와도요 바람 불고 이러면 이런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확실히 태백보다 통리가 또 훨씬 더 많이 와. 더 많이 와. 훨씬 더 많이 와. 그게 맞을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 또 안개도 자주 끼잖아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바다 기온하고 딱 만난 데가 통리래요. 말하자면은 해양성 기후하고 내륙 기후하고 딱 부딪힌 데가 통리라고 그러더라고. 내 손끝이 안 보인다 이거 이래 보면은. 와 이거 통리 안개 유명하다. 와 설정 봐라. 자 너무 힘이 출발해서 내일은 다 떨어질 뻔이 없어요. 이거 안 돼. 그래서 높은 데로 좀 있을 거예요 아마. 나무의 끈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 나무의 끈. 안 보면 뭐. 자,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백선 도깨비가 일하던 와중에 태백의 기가 막힌 설경이 지금 펼쳐지기 때문에 운행 중에 손님들의 양해를 좀 받고 설경을 화면에 마구마구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에는 4월달까지도 설경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태백으로 배낭을 탁 둘러매고 일기예보를 보시고. 아이고 여기는 태백하고도 통리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통리지역의 설경이 오메나 끝내주는 설경. 아이고 한백산 도깨비도 놀랄 만큼 기가 막힌 설경이 지금 아이고 화면 가득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은 겨울 왕국, 설경의 왕국. 은사 나오겠는데. 이야, 아름다운 태백의 설경이 정말 비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기 전에 태백의 눈 구경하러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통골요? 건널 앞에 내려주세요. 아, 그 내려드리고 한번 얼른 들어갔다 와야 되겠다, 진짜. 멋있죠. 야. 그 가서 저 뭐야 태양의 후예 촬영지 갖다 쑥 올라왔다 그래 봐야 되겠다. 야, 통리 설경이 특히 멋있어요 진짜로 생겨보면. 예 좋아요. 눈도 많이 오고 설경도 저쪽보단 좋아. 이런 설경을 어디 가서 봐 이거. 이런 거 보려고 어디 뭐 설악산도 가고 막 이런 태백산도 복도 많다니까. 단풍이고 설경이고 태백으로 와야 돼요. 저거 봐, 저런 모습이 어디 있어 도대체. 아. 쓰레기나 잔주. 어쩐 쓰레기. 아. 설경이. 이게 바로 기가 막힌 설경이지 뭐. 저는 택시하면서 돈 벌고 이외에서 돈 벌고 그래요. 막 벌 수 있는 건 다 벌어요. 구독자가요? 네. 저 지금 35,000명, 35,000명 다 돼가요. 올 연말이 막 80,000명 가까이 됐고요. 그 이거 해가지고 택시보다 더 번다. 아, 그 돈이 들어와요? 한 달에. 200원? 많을 때는, 진짜. 300원. 아니, 근데 뭐한테 돈이 들어나? 그 광고. 광고 뜨는데 광고가 이렇게 보시면 돼. 광고 한번 나가면 100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하고 나하고 반씩 나눠 먹어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보잖아 그럼 헬멧수가 되잖아. 통리 설경이 아주 건너가서 내리치면 되겠네. 예예 저 여기 딱 건너가. 아 이 통리 진짜 한번 돌고 가야 되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렇게 모시고 여기 세워드릴까? 예. 여기 세워드릴까? 안 먹고 심심한데. 아이고 아저씨 담배 먹고 운전하네. 아, 여기 세울까요? 예. 예. 야. 예 고맙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백산 도깨비 좀 봐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심심하면 우리가 다 동의가 되시고. 예. 아이고 자 이거 저기. 주행 영상도 찍으려면은 그 야 태백의 설경이 기가 막힌 설경이 펼쳐진 이것도 도깨비도 보기 힘든 그런 설경인데 이게
아이고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태백의 설경은 4월달까지 수시로 피고진다요. 아, 폭리 통골. 전방에 과속 방지벽이 있습니다. 자, 날씨가 좀 흐리기 때문에 여러분 화질은 좋지가 않는데, 자, 태백의 아름다운 설경이 누가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019년 3월 7일 목요일. 야, 목요일. 목요일에 옛날에 여기가 그 한보 강업소가 있던 통골이란 곳인데, 참 설경이 그야말로 기가 막힌 설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야. 잊을 수 없는 그 사람, 사나이 불편해 범벅적지게 시크나 사랑. 아, 이게 뭐 하는데 차가 이렇게 많아요? 등산 간 사람들인가? 야, 이건 뭐 눈꽃인지 벚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야, 멋지구만. 멋지구나 이것은 태백의 설경. 짜라잔짠. 아무도 날 찾는 일 없는 외로움. 야, 이 산골에 도깨비가 눈 구경을. 아, 아름다운 태백의 설경은 전 세계적이며, 어찌하여 이렇게 멋있는 설경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놀라울 뿐입니다.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 봐. 이야, 이럴 수가. 그야말로 럴수 이럴 수가. 이것이야말로 환상의 설국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데, 와, 이거 참. 딱 여기서. 이야, 대단하네, 진짜로. 아이고, 왜 차가 안 가려고 한다. 이거 메인 그림을 딱 만들어야지. 앞으로 안 가면 뒤로 가면 되지요, 여러분. 아,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태백의 통골이라는 곳입니다. 통골. 옛날 그 한보광업소가 있던, 아, 있었던 그 골짜기인데, 도깨비도 놀랄 만큼 기가 막힌 설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현실이냐. 설경을 또 찍어야 되는데, 받고 일단 빼도 박도 못하면 안 되니까. 아, 통리의 설경이 또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이야, 이야,
너무 좋구나.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한백산 도깨비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여러분께 그 옛날에 자랑을 했던 옛날 그 유명한 정태수 회장의 그 아니 정태수 회장의 이름은 또 이상한 방향으로 되니까 태양의 후에 그 촬영지가 있는 그 통골이라는 곳입니다. 통골 이 뒤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은 뭐요? 좋지만은